아니 왜 이렇게 자꾸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나 레슨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반갑다 친구야. 저희 친구인가요? 오, 오빠 아닌가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골프 채널에서 열렬히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아나운서 홍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우리 규프로님이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생일이 언제? 생일이요? 뭐 민증 까자 이런 건가? 아, 저 그게 되게 예민해가지고. 어, 그래요? 자, 동시에 말하기. 하나, 둘, 셋. 5월. 아. 내가 더 오빠니까. 아, 더 밥을 3개월을 더 먹었구나. 그래, 너가 나보다 주름도 3개 더 많은 것 같다. 아, 오늘 보통 아니네요. 네, 오늘 아니에요.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래서 나 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아, 레슨을 좋아요.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가 너무 막 아, 예, 그러셨습니까? 막, 오, 잘 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편하게 말을 하면 더 정보 전달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니, 선생님이시니까 너무 긴장이 좀 많이 돼요. 또 채통을 지키셔야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일단 샷을 네. 7번 아이언, 그 다음에 네. 우드, 드라이버 총 3개의 클럽을 네. 먼저 스윙을 좀 보여주시고 어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레슨 진행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이언은 7번, 7번 아이언 네. 와. 와. 아니 재경님 나 실전에 잘하는 사람이네? 아니 아까 연습할 때 막 90m 나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면 곤란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네. 와 굿샷.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드라이버까지 좀 보여주세요. 네. 우드가 이 정도 거리 나가면요 네. 드라이버는 거의 170, 180은 나가야 되거든요. 원래 5번 우드랑 드라이버랑 갭이 얼마나 나야 돼요? 이제 대략적으로는 3, 40m 이상은 차이 나야 돼요. 3, 40m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5번 우드가 150m가 나간다고 하면 180은 기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드라이버가 우드랑 1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약한 척을. 자. 우든 줄 알았어요. 네. 아, 오케이. 좀 아쉽네요. 근데 확실히 드라이버만 여기서 한 2, 30m, 한 180 정도 나가시면은 네. 스코어 관리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빅피처는 뭐냐면요. 네. 백스윙 드릴로 10m, 다운스윙 드릴로 10m, 총 20m 늘리는 게 제 빅피처예요.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해요. 네. 네. 제가 지금 명의처럼 얘기할 거니까 네. 잘 정리해서 아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얘기할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해요. 네. 일단 재경님 스윙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드라이버 비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는 약간 깎아치는 스윙을 한다. 네. 즉 다운 스윙할 때 이 클럽이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좀 당겨지는 샷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을 써도 드라이버는 이 공에다가 파워 전달도 안 나오고 스윙 궤도가 안 좋아서 오른쪽으로 휘는 사이드 스핀이 걸리게 돼요. 첫 번째 원인부터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백스윙부터 바로 잡을 거니까 네. 제가 백스윙 드릴 알려드리려고 네. 소품을 좀 준비했거든요. 어떤 거요? 저 뒤에 보이세요? 김밥? 네. 죽부인이요? 네, 네. 죽부인. 네. 자, 이거 폼롤러인데 재경님 일단 백스윙 시작할 때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클럽이 살짝 돌아가요. 아. 네. 테이크백 때는 이 클럽 헤드가 오른쪽 30cm가 똑바로 가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이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근육이 바로 왼팔, 왼 어깨 쪽인데 이 왼팔 왼어깨를 옆으로 똑바로 밀 때 네. 어디 근육을 사용하면 좋냐면 이 왼팔뚝 네. 이 왼팔뚝을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네. 1번 아시겠죠? 네. 일단은 이 동작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재경님 스윙에서는 여기서 손으로 클럽을 들어 올리면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 왼팔뚝으로 네.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왼팔로? 스톱. 그렇죠. 나이스. 자, 왼팔로 오른쪽 밀어줄 때 하체는 가만히 있지 말고 폼롤러에서 살짝 멀어지게. 오케이, 나이스. 오, 자세 좋아요. 아, 네, 괜찮나요? 네. 자, 백스윙 1번.
아 근데 백스윙 1번에서 어깨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집중해서 미는 거? 네.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잘 밀어져요. 왼 팔뚝인데요? 아 맞아요. 왼 팔뚝. 네, 왼 팔뚝. 왼 어깨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어깨 네. 무릎 아 팔? 네 팔이요 팔 왼팔 왼팔뚝 네 왼팔뚝으로 밀어주는 거 이렇게 1번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쉬워요 그다음 2번 할 때는요 골반이 살짝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하면서 코킹 팔뚝 오케이 잘하셨어요 여기서 살짝 오른쪽 오른 손목 힌지 이렇게 살짝 오케이 네. 자 이제 폼롤러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교정이 된 것 같고 하체는 지금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백스윙 탑도 자세가 좋아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 쪽 재경님이 이 손목 힌지 부분이 네. 조금 뻣뻣해요 이게 실제 스윙할 때는 반동을 이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힌지가 생기지만 지금 방금 이렇게 정지 동작으로 백스윙 했을 때는 굉장히 고정돼 있고 왼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 힘 빼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이 오른손으로 그립의 중앙을 좀 잡아보시고요 네. 자, 양 발을 벌려보세요 자, 한번 백스윙 탑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오케이, 다 올리신 건가요?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네. 자, 힌지를 줄 때 이제 뒤로 주잖아요, 보통 네. 뒤에서 이게 정말 디테일이거든요 네.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네. 자, 여기서 클럽을 머리 쪽으로 이렇게 가져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네. 머리 쪽으로 그렇죠. 네. 오케이. 두 손 잡았을 때 또 포인트 하나 있거든요. 네. 자, 올려볼게요. 보내주고. 또 좋아요. 자, 여기서 힌지를 뉘어준 상태에서 쭉 머리 쪽을 주다 보면요. 이 왼손 바깥쪽 있죠. 네. 벨크로 바깥쪽. 이쪽이 펴져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이렇게 됐었어요. 네, 지금 약간 커핑 됐었거든요. 네. 여기가 펴져야 됩니다. 이렇게. 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내고. 거기서 그렇죠 그렇게 펴주세요. 나이스. 펴져라. 펴져라. 발로.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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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끝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져오시면. 어 뭐야? 오. 오. 바로 160 나갔어요 지금. 10m 늘었다. 네. 아, 10m 안 늘었죠. 8m 늘었잖아요. 아. 자, 왼팔축 1번, 네. 2번 하체축, 네. 그 다음 3번 힌지, 4번 마무리. 네. 힌지,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케이. 왼손 등 바깥쪽이 이렇게 펴져야 돼요. 네. 여기가 펴지면 왼쪽 이 전완근도 펴지면서 왼팔이 펴지는 거예요, 사실. 뒤쪽으로? 그렇죠. 나이스. 오, 펴졌어요. 네, 펴졌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 마지막 샷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 오, 굿샷! 괜찮다. 오! 오! 이거 10m 늘었어요? 154에서 164예요? 제 빅피처 어때요? 와... 아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해낸 내 다 자신...